앞으로 대형 사업용 차량에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됩니다.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6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. 국가 및 지자체는 여객, 화물사업자의 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.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 차량이 차로 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7월 18일 공포 시행됩니다. KSG 뉴스 배종환입니다.